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와 함께 이 8분 동안 복근 운동을 할 건데 어렵진 않지만 복근이 찢어지게 아픈 그런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총 13가지고요. 각 동작은 30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복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게 바로 식단이란 거 아시죠? 이 올바른 식단과 운동 병행하시고 제가 우측 상단에 복근에 관한 영상 또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준비 되셨나요? 네, 첫 번째 동작 데드버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등 대어서 눕고요. 30초 시작.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, 호흡 내쉬면서 들어오고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, 호흡 내쉬면서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 게 허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. 배꼽을 쭉 매트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허리가 뜨지 않도록 후, 무릎은 90도로 접어서 후, 복근의 힘을 가지고 무릎을 끌고 온다. 후,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. 웜업이라고 생각하세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다음 동작 바이시클 크런치. 그래서 방금 했던 동작에서 무릎을 쭉 가져오면서 후 다리를 뻗고 이때 팔꿈치가 반대쪽에 쭉 크로스될 수 있도록 가슴을 천장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똑같이 허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. 후 호흡 내쉬면서 가져오고 후 내쉬면서 가져오고 컨트롤 후 후, 트위스트, 복근을 느끼면서 복근이 자극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. 후, 고관절 쓰지 말고 복근의 힘으로 다리 천천히 차리셨어요. 다음은요, 토 위치, 쑥, 다리 들어서 후, 크로스, 후, 신발끈, 신발끈 잡는다고 생각하고 신발끈 묶어, 어깨 매트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크로스해서 후, 복근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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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이때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 서포트하면서 후, 후, 발끝 잡아야 돼요. 발끝 후 좀만 더 후 다 30초씩 하는 거예요. 배 힘주고 허리 뜨지 않게 놓고 후 후 후 앤 잘하셨습니다. 다음은 일어나서 플랭크 동작으로 들어갈게요. 플랭크 어떻게 이 어깨가 바로 팔꿈치 위로 올 수 있도록 배꼽을 당겨서 천장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홀드 하시면 돼요. 30초만 견디도록 하겠습니다. 의외로 배가 아프죠? 네, 널빤지라는 뜻이 플랭크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가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의외로 플랭크가 힘들어요. 배 월막 됐나요? 그 다음에 이제 풀 플랭크, 하이 플랭크 올라와서 크로스, 무릎을 크로스, 마운틴 클라이밍 후. 그런데 크로스예요. 그래서 왼쪽 무릎이 오른쪽 팔꿈치로 다시 오른쪽 무릎이 왼쪽 팔꿈치로 후 당겨 후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복근 당기고 후 호흡 내쉬면서 후 빨리 좋지만 여러분들이 자세 제대로 똑바로 해서 후 하지만 복근 빨리 안 해도 자극 많이 옵니다. 아직 운동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. 레인보우 플랭크 사이드 후 다시 내려가서 후 골반을 옆으로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복근에 힘주고 외복사근 느끼면서 후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센터 내려갔다가 센터 어깨 빠지지 않게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후 아랫배 느낌 오나요? 후 옆구리 느낌 오나요? 후 저 옵니다. 후 천천히 and 4 3 and relax. 다음 사이드 플랭크예요. 그래서 사이드 플랭크 뭐죠? 사이드 플랭크에서 어떻게 할 거냐? 크런치 무릎을 가슴 위쪽으로 쭉 가져오면서 옆으로 쭉 크런치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 크런치 쪽보다 여기 견디고 있는 옆구리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빠지지 않게 귀에서 멀리 후 좀 쉽지 않나요 이거? 약간 휴식 느낌 후 반대쪽 빨리 반대쪽 후 어깨가 귀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자세 재정비 제대로 하고 팔꿈치가 어깨 바로 밑으로 와야 되죠? 복근 당기고 후 골반 고정 후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돼요. 그쵸? 후 이때 견뎌야 돼. 골반 들어서 옆구리 땅땅합니다. 후
잘하고 있어요. 다음 동작은 여기서 좀 더 어드밴스 버전이에요. 후 바꿔서 반대쪽 똑같이 사이드 플랭크인데 무릎 놔도 되고 펴도 돼요.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골반 떨어뜨리기. 무릎 놓고 해도 괜찮습니다. 천천히 내려왔다가 후 이때 골반이 내려가면서 팔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상체가 살짝 트위스트 돼요. 후, 어려운 동작이에요 사실. 그리고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. 후, 웬만큼 힘이 있지 않은 이상 이 동작 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 무릎 놓고 해도 돼. 아셨죠?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면 그냥 무릎 놓고 자신의 그 자아를 버려야 돼요. 자아. 에고라는 척 아세요? 네. 여러분들의 자아를 버려라. 못하면 할 수 있는 대에서 꼭 해야 됩니다. 아셨죠? 무릎을 놓고 이거 했는데 어깨 아프다. 잘못한 거죠? 어깨가 아프면 안 돼. 왜? 옆구리, 코어 힘을 써야 되는데 코어 힘 안 쓰고 어깨에다가 몸무게 받치니까 어깨 아프죠? 그죠? 어깨 아프면 잘못한 거예요. 잘했습니다. 사이드 토터치. 좋아요. 누워서, 넣어서 응. 천 담그고 어깨 띄고 좀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사이드 슉 뒤꿈치 닫기. 가슴 천장으로 들어주고 만약에 이거 하는데 목이 아파요 그럼 손 뒤로 대고 사이드 조여 옆으로 어깨 띄어야 돼. 어깨 들고 가슴 펴고 후 릴렉스. 잘했습니다. 그 다음에 투터치 내려오면서 X 크로스 X 어깨 뛰면서 X 천천히 X 몸 내쉬면서 하고 있죠? 크로스하면서 좀만 더 아랫배 느낌 많이 옵니다. And relax. Leg raise. 좋아요.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리 펴고 하면 조금 더 어렵고요. 다리 접고 하면 좀 더 쉽습니다. 후 만두를 감싼다라고 생각하고 후, 송편인가요?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닫어. 타코를 만다고 생각하세요. 후, 무릎을 필수록 엄청 더 힘들어요. 후, 무릎 접으면 덜 힘들어. 이때 가슴 펴고 후 뭐야? 천장 보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, 윗배 아랫배 다 느낌 옵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라이브 와이퍼 이러면서 팔꿈치 대고 다리 들어서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센터, 다시 옆으로 내려갔다가 센터, 옆구리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갔다가 후, 센터, 다시 옆으로 갔다가 센터. 확 내려가면 안 되고요. 복근 힘으로 잡고 다시 센터, 천천히 옆으로 내려갔다가 복근 힘으로 잡고 센터, 가슴 펴고 천천히 내려가고 후, 업, 가슴 편 상태에서 내려가고 후, 천천히 and relax. 마지막 동작이요. 러시안 트위스트 갑니다. 러시안 트위스트. 다리 들 사람 들고 다리 안 되는 사람은 놓고 해도 돼요. 이때 상체 뒤로 살짝 빼서 옆에서 봤을 때 V 모양. 만약에 허리 너무 아파요 그러면 다리 놓고 상체 살짝 기울어서 사이드 투 사이드 몸 내쉬면서 가슴 펴고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놓고 마지막 동작이요. 좀만 더 1, 4, 3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복근에 자극 많이 들어갔나요? 오늘 한 동작 중에서 가장 복근에 자극이 잘 간 동작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.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,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.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!